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연내 민자구간 건설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이 무산되면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GTX-B 민자구간에 대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응모해야 입찰이 성립하는데 한 곳만 참여하면서 결국 유찰로 끝난 겁니다. 입찰 공고 당시 최대 세 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이 부각되면서 대우건설만 단독으로 신청서를 낸 겁니다. GTX-B 사업은 경제성과 재무성이 다소 부족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민간에 관심이 좀 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4일 재공고를 내고 다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과 함께 하나은행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입찰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자 구간과 함께 재정 구간의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미 끝났어야 할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 번이나 관련 입찰이 유찰로 끝나서인데 연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결국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공단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선정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GTX, 국토부가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